훌륭님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 한번 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뻥튀기 파티 하겠습니다. 신나는 거. 살면은 그들만 우리 순간
참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 모정회가 그냥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배가 만땅 부르네. 아, 힘이 납니다. 앞에서 그냥 잘생긴 남자분들이 흔들어 주시고 근데 여자분들은 어디 전부 앉았는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이네. 전 장군님은 남자분이 장군이니까 남자분이고 야 여자분들은 눈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네. 아 거기 계세요? 참 어떻게 그냥 이 나이에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앞에 그냥 앞을 가리고 계시네요. 얼마나 행복해요. 멋쟁이님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참 사정사정 했더니 또 부담을 가지시나 보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회장님 18번이신데 제가 뺏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같이 부르세요.
이따가는 끝나기 전에 저도 누구를 초빙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정하나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경숙님 어서오이소. 반갑습니다. 연산동 아지매님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건강하시지요? 네, 우리 품사랑 아 참 이분은 충무님이라 해야지 고모님이라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하네. 품사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파수꾼님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어떤 분이랑 한잔 끊으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파수꾼님께서 잘 휘감아 갑니다. 역시 아 제가 노래를 잘 휘감아 가요. 구승지게 역시 파수꾼님 노래 들으실 줄 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블록님이 이렇게 노래 제목 생각 안 나면 하라고 많이 만들어다 주셨는데 여기에서 한번 골라서 또 해봐야 되겠네. 고향이 좋아. 좋지요? 저는 고향을 가고 잡아도 못 가요. 없어졌으니까. 이 노래가 김상진님 노래인데요. 고향이 좋아.
주니까 노래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저래야 되는데 저 여인들은 멀쩡하니 왔다 갔다 뭐 하는 겨? 박수라도 치고 하든지. 어? 한 잔 이렇게? 거기 세 분밖에 안 계시네. 잘 먹고 잘 살아. 체리 먹고 지금 약 올리는 겨? 아. 참 이 노래를 언제 해봤는지 모르겠네. 저도 여기 우리 저기 블록님께서 적어 주신데 이 노래가 있어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물 한 잔 주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도 좀 하고 하게. 보약 같은 친구? 예, 해드릴게요. 멋쟁이님 신청곡이에요.
이리님, 제가 곰배령을 못 배웠어요. 이따가 저 곰배령 잘하는 가수 하나 제가 초빙할게. 즉석에서. 저 멀리서 초빙해놓은 가수가 있어, 또. 제가 이리님 요 노래는, 곰배령은 제가 그 사람을 시켜볼게요. 저는 솔직히 잘 못하고 이거 안 해봐서. 이따가 다른 사람으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대타로 보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트에 끊었는데 한번 해드릴게요. 송용선님 신청곡 구제불렁님 20 현장에는 안 오고 얼굴은 안 비춰주고 신청곡은 맨날 잘 하시더라고. 20님 예, 불렁님이 여기 대표로 와 계시니까 제가 웃자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해드려야죠. 갈대의 순정 그거 전에 보약 같은 친구를 먼저 하고 약속된 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또
파수꾼님은 죽으나 사나 애모. 하여튼 뭐 그분은 희한한 분이야. 사인이 많으신 분이라. 곤배령을 좀 제가 부탁을 해야 되거든. 저기 불렁님 다음 주에 색소폰 한번 들고 오이소.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두 곡만 30분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저하고 세 곡 3월달 대했어요. 그냥 오이소 색소폰 갖고 와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도 특별 출연이라는 게 깜짝 쇼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저 혼자 한 시간 반 때리면 뭐해? 한 시간만 하고 30분은 여기 오붓하게 앉아가지고 싱싱님 슈퍼챗 쐈어? 아멘. 그래요. 또 여기 온 것도 감사한데 기름값 달라고 할라. 기름값 이따 달라고 안 할 거죠? 세상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갈 때의 순정. 열어 보이소. 갈 때의 순정 갑니다.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따 막 최경숙님께서 단심이, 파수꾼님께서 애모, 정한어른님께서 인생. 아따 참말로 무지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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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모지? 아이 저. 하여튼 삼순이한테는 애모도 애무가 되네. 애모. 니네는 애무를 하나? 애무는 칠도한테 부탁해라. 오늘은 울고 싶어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감사합니다. 신청곡 주셨는데 안 해드린 거 있으시면 얼른 말씀하세요. 아, 인생 부황댐 정하나로님께서 곰배님 신청하시는 거예요, 시방? 네? 이거 답 줘보세요. 정하나로님께서 곰배님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인생 부황댐 곰배님이구나. 곰배령이 아니고. 정하나로님, 곰배님, 어서오세요. 부황댐이나 인생이나 얼른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초대 가서 한번, 초대. 아, 모정애로, 모정애 노래. 예. 부황댐. 하고 함께 할 친구를 이 옆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아라미냐 부르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 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래도 언니 노래를 먼저 해야 되겠지. 예의상. 예의상. 뭐 내가 그 MR 했잖아. 키. 키? 아닙니까? 아니 MR 그대로야. 너. 이거 할까? 여식의 눈물. 부왕댐? 부왕댐 한 곡 하고 여식의 눈물하고 권배령도 하고 에헤이 안돼. 그리고 마무리에 좀 디스코 파티도 한번 해드리고 시기잖아요. 모정의 언니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힘 좀 많이 실어주세요. 아, 말 잘한다. 내가 그 말을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시킨 거예요. 이제 여식에는
들려주시던 어머니 모습 그리웠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울 줄 알았으면 이거 안 시킬 건데. 왜 그러냐면 요양원에 어머니가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를 못한 지가 벌써 참 위독하신 상태인데 이 노래를 괜히 시켰다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걸 시켰네. 에이, 눈물 짜게 만들고. 근데 엄마가 그 안 계셔도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나이 되면 엄마 생각이 그래 나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 나도 그냥 할 적마다 나서 사실 잘 안 부르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곰배령 이제 그거 불러가지고 하, 그 어떻게 분위기 좀 돋구자. 여자 반. 이 노래를 두 번째 부르는 건데
모른다고 다 나가. 끝과 끝에서 예. 왔으니까 이러 가면 안 되지. 자신 있는 거 하나 더 해. 내 나라를 보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한바탕 뛰고 이대로 물러나면 또 안 되니까 한 곡을 끝곡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 노래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해요. 이제 제가 조금 아직까지 막 뭔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실행에 옮기는 건 아마 2월이나 시작돼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구제블록님이 또 색소폰을 가지고 제 옆자리로 오시게 될 겁니다. 예, 기대하시고 그날을 또 다음 주를 일주일 후를 기약하면서 한 곡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이대로 좀 완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곡히 아주 바라면서 이 노래를 하면 또 어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